친구들, 방금 막 일본에 도착을 해서 요도바시 카메라라는 곳에서 아처 헤라클레스를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이건 뭐죠? 오산이죠? 오내애상클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장떡대입니다.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오빠 개가 몇개 들었어? 개? 2000개가 넘으면 인스타그램 팔로워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아처 헤라클레스를 무료 한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친구들, 제가 드디어 일본에서 아처 헤라클레스를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오사카에서 구매를 했다면 이번에는 도쿄에 와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두 개밖에 못 구했습니다. 아쿠아리 메세라는 곳에서 한정판을 판다는 소식에 제가 그거를 사가지고 와서 신제품을 구매를 했거든요. 한 사람당 이것도 간신히 구했습니다. 와 친구들, 박스가 무려 초제철 박스입니다. 아처 헤라클레스, 이야,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아처 헤라클레스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7월 7일날 리바이버 피닉스가 출시가 된다는 소식과 함께, 우와, 7월달 구매 이벤트 선물을 무료. 내거 따라한 거 아닌가요? 이거 내거 따라한 거 같은데. 빨간맛 학덕대가 만들었던 빨간맛을 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내 영상 보는 건가요? 아처 헤라클레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오가 이건가요? 로보트 모양으로 생겼어요. 가운데 사자 형상을 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여기 로봇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빨리 하면 할수록 이게 회전력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지겠죠?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30 디스크, 13번 디스크고요. 드라이버는 오, 여기가 베어링처럼 돌아갑니다. 베어링만큼 잘 돌아가는 건 아니죠. 안에 베어링이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굉장히 스태미너가 좋을 것 같고 디펜스가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우회전팽이 되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아처 헤라클레스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슛! 오, 슛! 오, 나름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아처 헤라클레스입니다. 바로 배틀 가보도록 하죠. 위닝 발키리와 아처 헤라클레스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처 헤라클레스는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위닝 발키리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낮죠. 3, 2, 1, 고! 슛! 고! 슛! 슛! 와, 이거는 상대가 안 되네요. 자, 그럼 이어서 제트 아킬레스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슛! 고! 슛! 슛! 와, 거의 디펜스 이 정도면 최강인 것 같은데요? 대결을 해보니까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각이져 있죠? 이렇게 서서 돈다기보단 약간 이렇게 비틀어져서 돌아요. 그래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닌가. 자, 이번에는 호르네우스. 와, 진짜 호르네우스 이기면은 이거 진짜 역대급입니다. 3, 2, 1, 고! 슛! 고! 슛! 역대급은 아니었나 봅니다. 자, 다시 3, 2, 1, 고! 슛! 고! 슛! 슛! 자, 레이어가
레이어를 비교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드라이버도 굉장히 둘 다 좋은 거기 때문에 우와! 코로네우스! 간단하게 이겨버렸습니다. 와 이거 이기면 이제 진짜 거의 끝판입니다. 3, 2, 1 고! 슛! 고! 슛! 슛! 와 스태미너와 디펜스 거의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키엠 스프리건의 아토믹을 장착한 레이키엠 스프리건을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자 숨죽이면서 보고 있는데 우와 헬 살라멘더 대 아처 헤라클레스. 헬 살라멘더는 덕대가 만든 홍콩이 드라이버. 3, 2, 1 고! 슛! 고! 슛! 고! 슛! 우와 뭐죠? 비겼어요. 자 다시 한번 3, 2, 1 고! 슛! 고! 슛! 슛! 우와! 클래시 라그나로크 대 헤라클레스입니다. 자, 3, 2, 1, 고! 슛! 고! 슛! 슛! 와, 대박! 7월달에 구매 이벤트로 나눠주는 빨간맛 대 아처 헤라클레스입니다. 3, 2, 1 슛! 고! 슛! 고! 슛! 이색팽이 등장입니다!